역사신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동아시아 세계지수의 종막 조선, 일본, 청 1860년부터 1882년입니다. 저자는 고 김기혁 선생님이시고 글 항아리에서 2022년 1월 17일에 출간했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에 출간된 책으로 중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쓰인 연구가 대부분일 때 한, 중, 일 언어에 모두 능통한 저자가 조선, 청, 일본 3국의 외교정책 이반 과정을 두루 검토했습니다. 각국의 외교정책 이반이 갖는 상호 연관성은 물론 외교정책 결정에서 국내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도 주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일전쟁을 동아시아 맥락에서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서경덕과 화다막파 조선 중기 주작의 도전자들입니다. 저자는 한영호 선생님이시고 지식산업사에서 2022년 2월 4일에 출간했습니다. 서경덕의 일생을 되짚어보면서 조선시대 유학사를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싶으신 분, 황진희와 서경덕의 인연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낯선 3.1운동, 많은 인민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저자는 정병욱 선생님이시고 역사비평사에서 2022년 2월 23일에 출간했습니다. 3.1운동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지닌 개인의 시각에서 3.1운동을 바라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한 민중의 개인사와 생각이 궁금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 제국과 의로운 민족입니다. 저자는 오드 아르네 베스타 선생님이시고 옥창준 선생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노마북스에서 202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역사책이지만 현재의 한중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통시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의리라는 가치관을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 요소로 본다는 것이 신선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관계의 복잡한 근원을 토파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